XMPP가 제공하는 코어 서비스들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12가지, 12가지 정도 있죠. 이게 코어 서비스입니다. 이건 XMPP 파운데이션에서 정의한 코어 서비스이고, 그리고 익스텐디드 서비스 따로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서비스는 이 코어 서비스를 확장한, 그러니까 서드 파티 모듈들을 다 포함해서 동시한 표현입니다. 그것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코어스피 서비스, 요 12가지 모듈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플라스디. 제일 먼저 하는 게 플라스디, 우리가 만들 서버예요. 서버를 세팅을 할 텐데, 요 서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요 밑에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요거는 루아 기반으로 동작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우리 입맛대로 수정하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조율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서버에 비해서. 자, 첫 번째가 인크립트 채널은 두 개의 지서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채널을 열고 그 채널을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해킹이나 이런 데서 보호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이고, 요거는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 그 지서와 지서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지서와 수풀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수풀과 수풀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 각각의 경우들을 우리가 다 코딩을 해 나갈 겁니다. 밑에 여기다 이렇게 쭉 열고, 그죠? 이렇게 열고, 요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지슬과 지슬 간의 경우, 지슬과 수풀, 수풀과 수풀, 수풀과 수풀은 자매들 간의 소통이 있고, 그리고 상위 수풀이나 하위 수풀 간의 소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또다시 나눠서 이렇게 기술할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내용들 쭉 훑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코딩해 나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authentication. authenticate는 우리 OP에서 제공하는 다섯 가지 authentication mechanism 있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오래전에 아주 개발된 겁니다.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도 다 밑에, 요거는 밑에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는 부분 거기서 다루겠습니다. 네, 프레전스 서비스는 우리가 채팅창을 열었을 때 상대방이 현재 온라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게 프레전스 서비스의 기본이에요. XMPP에서 온라인 상태면은 서로 이제 대화가 가능한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식당에 가고 싶다.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에 왔는데 어디 유명한 맛집에 가려고 한다. 그 맛집에 갔는데 세상에 문을 닫았더라. 오늘 휴일이더라. 혹은 지금은 뭐 점심 저녁 준비 시간이라서 영업을 안 한다거나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프레전스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우리 OPS는 좀 다른 용도로 써요. 다른 용도로 뭘 쓰느냐니까 우리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트랜잭션이 발생한 장소, 그 장소의 공간 좌표, 그죠? 공간 좌표, GPS 정보를 찍습니다. 지설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지설 간에 거리가 있었다면 그 한 지설은 한국에 있고 한 지설은 미국에 있다더라도 어쨌거나 두 사람의 한국 좌표와 미국 좌표가 포함되는 것이 이 프레전스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컨택트 리스트는 대화 친구 목록이에요. 그냥 친구 목록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OP에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친구 목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자동차가 주행하는 도로, 그리고 그 자동차가 주행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수풀, 얘네들이 다 컨택트 리스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다양하게 적용이 돼요. 마찬가지 이것도 비단 친구 목록만 쓰는 것이 아니라 OP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우리가 코딩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원투원 메시징은 1대1 대화창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1대1 대화창 별도로 여는 거, 이건 그룹 채팅창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OP에서는 이것은 원투원 트랜잭션 모듈로도 쓰다요. 그리고 얘는 다중 파티 트랜잭션, 그리고 여러 명이 참여하는 그런 글에도 요 메시징 기법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메시징 창을 열고, 그리고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전의 블록체인 기술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비트코인을 거래하거나 뭐 이스리움을 거래할 때에는 뭐 서로 전화를 해서 서로 연락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OP에서는 이걸 이용합니다. 메시징 창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호출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지설들 간의 기본적인 대화 통로가 요거예요. 메시징 창이에요. 이 메시징 창을 통해서 음성 통화도 하고 그리고 화상 통화도 하고 데이터도 주고받고 계약서도 주고받고 서명도 하고 그죠? 우리가 메시징 창을 상당히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은 공지하는 거예요. 주로 수풀이 씁니다. 주로 수풀이 쓰는데 주로 언제 쓰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었죠. 해시를 백업할 때 그죠? 해시를 어디다 백업하나요? 토렌트 파일에 넣어서 분산 저장하죠.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이때 새로운 해시가 만들어졌을 때 1분이면 1분, 뭐 10분이면 10분 단위로 수풀이 이것을 노티피케이션으로 공지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백업하려고 하는 지설들은 누구나 백업할 수가 있죠. 백업해서 만약에 어떤 사태에서 어떤 수풀이 동작을 못하게 될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백업받아놓은 지설이 그 수풀 역할을 바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풀 역할을 어떻게 지설이 그냥 대행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 수풀을 하는 거는 해시를 모으는 거예요. 해시. 근데 해시는 데이터 굉장히 작아요. 그죠? 그 데이터베이스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스마트폰 정도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의 스마트폰이면은 우리 단위 공간 유닛 스페이스죠. 유닛 스페이스에 뭐 한 만 개 정도의 지설들 최대치 만 개 정도일 텐데 그 만 개의 지설이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에서 뽑혀진 해시를 저장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PC도 수풀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든 수풀이 다 그러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수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사양의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풀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SPS예요. 밑에 나와있죠? SPS. 디스커버 서비스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양한 종류의 SPS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SPS는 기존의 수풀과 같이 하나의 몸체, 하나의 서버 내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서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SPS, 어떤 특별한 종류의 수풀들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설이나 수풀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디스커버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수풀, 그죠? 국세청 IRS SPS가 어떤 종류의 국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알려면은 요것과 요 디스커버 서비스를 통해서 IRS SPS와 서로 연결해서 서비스 가용한 서비스의 종류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dvertise Capability는 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SPS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설들과 수풀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OPS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SPS가 등장할 때마다 그 등장한 SPS는 자신의 역량, 자신이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어떤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움직입니다. 우리 이 OP는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에 있는 그러한 수풀들과 지설들에게 자신의 역량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Structured Data Form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형화된 포맷,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의 다큐먼트 폼이라고 해서 별도의 섹션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OP는 굉장히 다큐먼트를 좀 특이하게 특색있게 처리를 합니다. 다큐먼트, 시당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다큐먼트를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관련된 기술이죠. 그죠?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다큐먼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큐먼트 하나 따로 떼서 별도의 모듈로 아주 정밀하게 진행을 하니까 그 파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워크플로우. 1년 번호가 보니까 1, 2, 3, 4 가다가 9에서 ABC로 연결되고 있죠. 16진수로 쓴 겁니다.
지금 10진수로 다 정리돼 있는데 요 16진수로 다 바꿀 거예요. 16진수도 아마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16진수를 하든가 32진수로 하든지 하여튼 좀 바꿀 거예요. 그래야지 요 1년 번호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ABCD는 모듈 명칭에 들어가는 거예요. C7 이렇게 되겠죠. 모듈 명칭. 그런데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요 녀석 ABCD는 그냥 1년 번호입니다. 16진수. 그죠? 그것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매니지 워크플로우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일의 흐름이죠.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정한 것이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이스리움 같은 데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심플 컨트랙트라고 해서 별도의 개념으로 또 별도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플 컨트랙트는 어떤 일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하나의 알고리즘, 그죠? 일이 되게끔 하는 알고리즘 혹은 메커니즘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머신러닝이 특히 많이 쓰여요. 이것도 별도의 모듈이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P2P 미디어 세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슬과 스플들 간의 보이스나 화상통화, 음성통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XMPP 파운데이션에서 정의하고 있는 코어 서비스들입니다. 코어 서비스인데 여기서 또 확장된 익스텐디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건 종류도 많아요. 많은데 그 종류들 많은 것들 중에서 OP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